이 예수님도 그 자기가 만든 스토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미 이스라엘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담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죽음에 몰아넣었죠. 사실은 이제 아담 와이프가 사과를 먹는 바람에 일어난 일이지만,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 아담과 이브 스토리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신화예요. 아담이 원죄를 져가지고 우리는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됐어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았는데. 그러니까 하느님이 영육을 다 만들어줬죠. 그래서 영혼육, 이렇게 3분해도 되고, 영육해도 되고, 이게 인간이다라고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건 아닌데, 아무튼 유대인들의 신화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왜? 죄를 졌으니까. 죄를 지은 대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 모세가 와서 도와줬지만, 모세는 율법만 줬죠. 율법은 죄가 뭔지만 가르쳐 주지, 극복할 힘은 못 줬어요. 그런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가 나타나서, 예수가 이제 우리한테 영생의 길을 열어줬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받게 함으로써, 즉 이건 뭐냐? 본인이 어린 양으로 자처한 겁니다. 어린 양이 뭘까요? 대속물이요. 제사 지낸 거. 어린 양으로 제사 지낸 거. 우리 죄를 대신해서 탕감하려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주 그 마지인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서, 희생양으로 써서, 제물로 써서 그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를 탕감해서 이제 인류가 어떻게 됐어요? 인류의 영생이 이제 목전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언제냐? 지금은 아니에요. 재림 때예요. 자, 이게 기본 도식입니다. 이게 원래 유대인들한테 있던 신화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가 아니었고 원래 인자죠. 인자. 메시아가 와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사람 중에 제일 하느님의 뜻을 그대로 아는 사람. 사람 중에 제일 하느님이에요. 사람 중에 제일 하느님이 나타나서 인자가 오면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분이 와서 인류를 다시 구원할 거다 하는 메시아 신앙이 있었던 건데, 예수님이 왔을 때는 이미 이 신앙이 있죠. 자기가 뭐라고만 하면 돼요? 내가 메시아야 라고만 하면 돼요. 내가 그 사람이야 라고 하니까 제자들 머릿속에 딱 예수가 위치하죠. 예수님은 우리한테 영생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아담이 지은 죄를 갚아줄 사람이 왔다. 그러면 뭐에 희열을 느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 감사합니다 보다요. 나 영생할 수 있다. 내가 안 죽는 게 제일 귀하죠. 솔직히 안 그러세요? 저는 그런데. 내가 안 죽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기다려 사람들은. 근데 그게 언제냐? 원래 유대교에서는 재림 때가 아니고 원래 부활의 날, 심판의 날이야. 인류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인자가 와서 사실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믿은 거죠. 나중에 부활의 날 인자가 와서 심판을 한다. 그때 이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딱 구별하고, 지옥 갈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에, 천국 갈 사람들은 이제 영원히 천국에. 지금 여러분 죽었다고 천국 지옥 결정나는 게 결정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예비적인 것밖에 안 돼요. 실제로는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학설이 가능합니다. 왜? 성경에 자세하지 않아요. 지금 성경의 포인트는요, 사도들의 글을 다 읽어도 재림 때 얘기예요. 재림 때, 부활의 날 때, 부활의 날때 무덤에서 시체가 일어나는 그런 좀비 세상이 온다는 게 아니고요. 이 육신이 다시 살아난다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사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특히 바울은 영적인 몸이 다시 생겨나는 거지, 썩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밀알을 심으면 밀알이 죽어서 좋은 곡식이 생기듯이, 우리 육체가 죽어야 진짜 영적인 몸이 생겨난다. 이런 놀라운 비유를 들면서 영적인 몸을 그때 얻어서 천국 간다. 그러니까 천국에 합당한 몸을 얻어야 돼. 왜 몸에 집착하는지 아세요? 우리 불교 같으면 의성신 얘기예요, 지금. 도교 같으면 에너지체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원래 영혼육을 다 만들었을 때 사람이라고 했죠. 육이 없으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 개념에서. 유대교부터 그 개념이 육이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기 좋더라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돌아가셔서는요, 영생이 아니에요, 사실은. 심판의 날, 부활의 날, 재림의 날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여러분 영생의 몸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온전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현재는. 이해하셨어요? 이게 지금
사도들의 머릿속에 있는 유대인들의 신앙의 바탕을 둔 사도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 구절을 이해못하시고 이런 그 사도들의 글을 읽으시면 다 의미 없어요. 지금 전혀 이해를 못하시는 게 돼요. 이 구조 속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엄청 고마운 분이에요. 이분 하나 잡아서 우리가 살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 잡아서 빨아먹자는 종교입니다. 잘못 예수교가 변질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딱 그러기 좋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욕심으로 덤비면 지금 예수님 돌아가신 거는 아, 감사하죠. 그런데 아무튼 저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거는. 저 천국 가나요? 영생 얻나요? 요게 포인트가 되기 딱 쉬운. 이거라도 바라면 오히려 사도들의 가르침과 통하는 게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뭘 바라죠? 천국도 됐고 현세의 기복, 현세의 성공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완전히 멀어진 거예요. 지금 사도들의 가르침하고도 멀어졌어요. 자, 왜 사도들의 가르침이 중요하냐? 이게 초기 교회 공동체의 이념이에요. 자, 예수님 때의 공동체가 제일 원형이겠죠. 근데 한번 굴러서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준 뒤에 만들어진 교회 공동체는 이 이념으로 뭉친 거예요.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앞으로 올 무한한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운명에 처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살 길을 열어주셨고 재림의 날, 부활의 날, 심판의 날,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그날 부활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자기 믿는 사람들은 봐주시기로 약속된 거예요. 영적인 몸 대방출하는 걸로 약속이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교인들은 이제 이 얘기를 많이 듣는 거죠.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자, 예수님 따라서 같이 부활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포인트거든요. 그냥 막연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걸 믿고, 그리고 그냥 그것만 믿는 게 아니라 죄를 극복하셔서 예수님이 아담이 만든 이 원죄를 극복하셔서 인류가 영생을 얻게 길을 열어주셨다. 본인이 먼저 영생에 들어감으로써 첫 모델이 돼주심으로써 나머지 모든 인류가 함께 영생을 얻을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그냥 믿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못 믿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빛나야만 이 믿음을 여러분은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인간들의 마음으로 노력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의 노력은 필요하지만 결국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자리 잡아야 성령 안에 여러분이 거할 때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이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자리 잡지 않으면 신성이, 하나님의 씨알이 드러나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절대로 이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럼 어떤 상태인지, 사도들의 가르침만 가지고 봐도 한국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가 나옵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왜 그럴까요? 성령 체험이 없어요. 부흥회를 해가지고 막 하다가 몸에 이상한 게 느껴지고, 잠깐 정신 좀 고양되고 하는 것도요, 성령의 작용이 아니라고는 안 하겠는데요. 그런 일시적 체험을 가지고 성령 체험을 논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라는 게 자리 잡으면 여러분은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모든 사도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성령 안에 믿음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은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됩니다. 죄를 지을 수 없고 반대로 여러분은 사랑만 실천하게 돼 있어요. 황금률만 나오게 돼 있어요. 혹시라도 죄가 나오면요, 죄는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를 짓는 순간은 마귀의 자녀였던 거예요. 잠깐이라도. 이런 식으로 지금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못 해요, 쉽게. 차에다가 양심 쉽게 못 붙이듯이 믿습니다, 이거 못 붙여요. 아무래도 오늘 죄 지을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거예요. 일주일마다 교회가 할 말이 많으시죠? 뭔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나가는 순간 마귀한테 끌려갔다가 일주일마다 다시 교회로 돌아오신 거예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왜? 얘기하면 안 나오니까. 안 나오면 여러 가지가 사라지니까. 대출도 갚아야 되는데. 현실적인 인간적 고뇌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인간적 고뇌 배려해서 이렇게 성경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먹을 거 입을 것도 걱정하지 마시라는 분의 가르침 앞에서 인간적인 고뇌를 가지고 이 진리를 덮을 수가 없잖아요. 이 진리를 얼마나 무시하면 이걸 덮어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동참해서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짓고 살다 가셔야만 부활의 날때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몸을 받아서 영생. 영생은 영적인 몸을 받는 걸 말해요. 영적인 몸을 받아야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몸이에요. 지금 몸으로 못 들어가세요. 죽으면 몸이 없죠.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가요. 온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학설은 지금 죽은 뒤에 사실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저승의 음부에 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도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그리고 만약에 혹시 천국에 간다 하더라도 거기는 예비적인 초소지 본래의 천국은 아니다. 왜냐? 그 천국은 부활의 날 때, 심판의 날때 정해지기로, 우리한테 주어지기로 결정되어 있거든요. 유대 신앙이. 그러니까 예수님 생전에 이미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부활의 날때 몸을 얻는다는데 그 몸은 어떤 몸이에요? 좀골 때리지 않아요? 부활의 날때 죽은 사람 다 부활하면 만약에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꼬이게 결혼하고 가면 그날 다 몸이 부활하면 서로 관계 꼬이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까지 예수님한테 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는 시집장가 안 가. 그 몸은 이런 몸이 아니야. 이런 세상을 생각하지, 인간적인 걸로 거기다 그 천국의 세계를 더 씌우지 마.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생전에 이미 있던 이야기예요. 근데 돌아가신 뒤 예수님이 거기 제대로 딱 박혀서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걸 주장했고, 바울만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제일 강조해서 그렇지, 모든 제자들이 다 이걸 주장해요. 이걸 확신하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스토리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영생을 못 하는 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왜 사대복음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구분하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은요, 생전에 그냥 싸요. 오히려 생전에 경고를 주십니다. 너 나를 믿으면 지금 죽지 않을 것이다. 지금 뭔 얘기입니까? 지금 여기서 영생을 얻으리라는 걸 보장해줘요. 자, 이게 사도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차이입니다. 사도들은 영생에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선처를, 자비를 바라면서 성령 안에서는 절대 죄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성령 안에서 살면서 그 몸을 잘 닦다 죽자는 거예요. 자신을 성화하다 죽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사도들의 가르침만 해도 위대한 게 영생은 일단 뺐지만 살아생전에 성령 안에서 죄 짓지 않고 사랑만으로 살다 가자는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것만 저는 교회가 따라도 한국 교회가 다를 거다 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어떤 꼼수 부리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즉 하나님을 내 안에 하나님 있고 하나님 안에 나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냐는 거죠.